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러뻥 갑니다. 안녕하세요, 뚜쌤입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데이트 폭력이라는 말을 입력하면 무엇이 나오는지 아세요? 법무법인 연결 페이지가 바로 나옵니다. 불법이란 뜻이죠. 분명한 위법행위고요. 또 이 데이트 폭력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벗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사랑에서 사귀고 정이 들고 서로가 서로의 마음까지 속속 들이아는 사이가 되면 때리는데도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 갑니다. 그만큼 내 약점을 그 사람이 잘 알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맞을 때는 지옥 그 자체지만 그 상황이 끝나고 나면 상대가 후회하고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폭력을 당한 사람은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 평소에는 잘해주던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며 상대의 폭력성에 대한 연민이 생기고 욱하는 성격을 고치지 못하는 그 사람이 가여워지기까지 합니다. 그 사람 인생이 저한테 달려있으면요, 걔 나 아니면 받아줄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볼 건, 왜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상대방의 폭력성까지 끌어안으면서 사랑을 이어가야 하는 걸까요? 그 상황까지 갔다면 어디서부터 사랑이 잘못됐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이런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다면 이 영상을 보는 지금 이 순간부터가 중요한 것이죠. 왜 상대가 때릴까 하는 분석 따위는 하지 않겠습니다. 폭력, 그것에는 마땅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가 없는 것이죠. 폭력을 가하는 상대는 거의 대부분 정이 많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물질적으로도 잘 챙겨줍니다. 툭툭 던지는 말들 속에 아, 아직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는 마음도 느껴지곤 하죠. 그런데 자신의 의견과 틀어지면 격분하고 수긍을 해주지 않으면 악마로 변하죠. 사랑을 하면 누구나 잘 챙겨주는 면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 사람만 특별히 정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단지 이 사람은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어디가 고장났어요. 아프고 병든 사람은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왜 의사도 간호사도 아닌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치료하고 감싸주려 하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위한다면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멈춰야 합니다. 그 사람도 괴로울 거예요.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문을 닫아야 상대방도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습니다. 데이트 폭력의 당사자들은 벗어나고 싶지만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큽니다. 그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마음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데이트 폭력의 가장 큰 어려움은 그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그 사람의 그늘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혼자는 어렵고요. 꼭 무섭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야 합니다. 주변 사람들의 충격과 실제로 도움도 받지 못하고 구설수로만 끝나고 또 손가락질 받을까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텐데요. 또 데이트 폭력을 당하는 사람들은 나만 혼자 참고 감당하면 모든 사람이 편할 거라는 생각에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접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엔 본인도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주위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빨리 그 사실을 빠져나오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폭력 속에 오래 지내게 될수록 폭력을 당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조금만 상대가 잘해주면 아, 이 사람은 날 때리지는 않겠구나 라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이성적으로 상대방을 생각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사람은 오래 지내봐야 알게 되는 것인데요, 폭력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편안한 사랑을 하려면 그만큼 더 긴 시간을 들여 사람을 알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사랑을 찾기 위해 그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 손잡이는 본인이 당겨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건 로또 당첨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노하고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려운 길이지만 그런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뚫어뻥 사람 심리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마음을 뚫어줄 것입니다. 자, 뚫어뻥 갑니다!